그 성공의 길에서 얘기하는 뭘 해야지 성공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와 이 작은 스몰 스텝들을 꾸준히 할때 애터미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또 그거에 대한 반복이긴 하지만 사실 맨날 듣는 얘기지만 어느 날내 가슴에 딱 와서 들을 때 이렇게 정말 내 얘기처럼 그 깨달음이 올때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날이 되길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제목으로 잘 보이지는 않은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건 아니다. 제가 원데이 때 인용했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책인데요. 그 금융투자서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큰 운이 돼야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부자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작은 것들이 바뀐 거죠. 그 성공 습관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냈지만,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애터미에서 월 1억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지만 이 작은 앉아 있는 습관부터 성공 습관으로 체인지하려고,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꾸준히 하는 힘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그러한 대박의 힘이 필요하다기보다 이런 작은 습관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조성진 국장님 사업 설명하는 걸 오랜만에 보면서 예전에 이제 제 초창기 때조 국장님이 엄청 수줍음도 많으시고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사업 설명하시는 걸 제가 처음 봤는데 너무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사업 설명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나날이 발전하시는데요. 오늘은 정말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번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들었을 때도 와, 진짜 너무 많이 이제는 명강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날이 갈수록 해서 아, 이 우리 조 국장님이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콱 죽어버린다 했거든요.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얼마나 연습하시고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본인의 성격까지 바꿔가시면서. 그래서 그런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의 어떤 성공이 이 애터미 안에서의 성공 습관으로 받아가는 게 본인 스스로 리더십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커질 때 내가 작은 리스크들을 견뎌내면서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큰 변화를 이루신 우리 조 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덕우 임페리얼님의 사실 18년 동안 다단계 하셔서 아파트 다 날리고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운이 정말 지질이 60평생 고생하다가 말년에 운이 트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화려한 청춘을 보내고 말년이 불행한 게 나을까? 하면 어느 게 좋으세요? 말년이 좋은 게 그래도 최고 아닌가요? 죽을 때, 눈 감을 때, 그리고 자식들한테 정말 원 없이 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물려주고 눈을 감을 수 있을 때 말년의 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분이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 확실히 그 네트워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과 에너지,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자주 보거든요. 이렇게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이덕우 임페리얼님의 오토 판매사, 그다음에 에이코와 가장 기본을 듣습니다. 저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제 가장 기본을 듣고 저를 단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의 사업은 이 성공의 8단계 과정으로 합니다. 저도 이렇게 했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순서가 좀 틀리긴 했죠. 저는 특별하게 어떠한 꿈이나 목표가 컸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별로 그렇게 그 간절함이나 이런 거에 있지 않다가 남편이 애터미를 선택함에 따라서 그냥 얼떨결에 들어왔어요. 그쵸? 얼떨결에 들어왔다가 판매사를 가면서 그때 명단 작성을 했어요. 왜요? 집에 막 물건이 쌓이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겁이 덜컥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막 이제 전화 걸고, 근데 그때의 판매사 경험이, 아, 이게 물건이 팔리는구나. 그걸로 확신으로 이어지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스폰서님들이 또 한번 판매사 가보자 가보자 할 때마다 거의 거절한 적 없이 계속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좀 부족해도 노력하고 하면서 스폰서님이 많이 끌어주셨죠. 근데 사실은 이 성공의 8단계에서 본인이 이 주도적이고 이러한 목표와 꿈이 없으면 중간에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게 그 보통 냄비 뚜껑처럼 확 달았다가 확 실어버리고, 그렇죠? 제가 그 어제 사진 정리를 하다 봤더니 불과 작년에 정말 매일 출근하고 이랬던 분이 사진에서 한 두 사람 사라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게. 근데 그게 이 첫 단추가 제대로 안 헤어지면,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낙오되기 쉬워요. 왜 그러면 해봤더니 내 주변 사람들 다 안 하겠다더라. 그리고 해봤더니 만만한 거 아니더라. 또 해봤더니 다들 돈 안 된다 그러더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의 영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본인도 그냥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의 크기만큼 이 사업의 그 어떤 그 내 조직의 힘, 그 다음에 내 꿈의 크기만큼 이 사업의 원동력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첫 단추는 저희가 세미나를 가면 석세스 세미나에서 이제는 회사에서 너무나도 많은 걸 제공해줘요. 계속 인생 시나리오를 요새는 사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 계속 나눠주는 이유가 한 달에 한 번씩 써야 된다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의 꿈을 하고 적고 버킷리스트에 또 추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글이라는 얘기거든요.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석세스 세미나의 원천은 그 나오는 직급자나 승급자들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심어주고 나도 저 무대 한번 반드시 서보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시려고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시나리오를 반드시 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목표 설정이라는 거는 그냥 그저 꿈, 아 나는 그 월 5천 벌어야지, 월 1억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반드시 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기한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잡을 수 있는 목표, 나 예를 들어서 오토 판매사 가겠다. 그럼 내가 지금 양쪽으로 해서 뭐 100만, 60만 정도 올라오니까 내가 몇 월까지는 오토 판매사 끊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를 설정을 해야 지금 회차 목표가 나와요. 그렇죠? 15일 동안 이대로 가려면 내가 중간에 세미 한 번 몇 번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럼 그 목표를 가지고 스폰서와 상담해서 팀의 계획 안에 내 목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주도적이어야지 재미가 있어요. 끌려가시지 말고. 그래서 그 부분은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 되고 결단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이제 대가 지불을 하게 되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저도 이제 그 미팅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나왔다 안 나왔다 하시면 제가 자꾸 전화하게 되잖아요. 근데 스폰서가 전화 걸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수동적인 그 거예요. 누가 자영업을 하는데 오늘 저기 치킨집 문 열라고 부모가 전화하지 않잖아요. 친구가 전화하지 않잖아요. 내가 여는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 사업만 이상하게 스폰서 전화 받고 나오시고 뭐하고. 그건 완전히 그거는 사실은 그 타이에 의한 그거기 때문에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의 결단이라는 거는 아까 같은 그런 현실 점검. 결의결단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사실 현실 점검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아,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만 많고 이러면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미래가 어렵고 정말 이제 퇴직하고 내 노년이 진짜 그 안개 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대안은 애터미뿐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꾸준한 시간들을 내가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저녁 시간, 토요 부엌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반드시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스폰서와 상담을 하겠다. 뭐 이런 결의 결단이 돼야지 애터미에서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인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래서 그때 이 결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대가 지불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명단 적성, 초대, 이제 사업 설명은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사업 시작했을 때.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됐는데도 사업이 그 정체돼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본인의 명단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신규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아는 사람들 명단 쭉 적으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카테고리별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보통 성공의 8단계에서 예시하는 대로 우선 해도 그만 안 되는 사람 C 부류. 우리 그 고세일즈 캠프 그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요거가 진짜 좋아요. 근데 이거가 지금 저도 시작할 때는 막 40명이 신청하셨는데 지금 뭐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중간중간 서포터 분들한테 이제 체크해 보시라 그러는데 어떤 과정으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공의 8단계는 이 책자만 읽으셔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보시고 적어보시고 회사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안내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이제 성공의 8단계를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이 아주 적절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단순히 사람만 모아놓았다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공동체가 사람만 있다고 해서 스스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공을 목표로 훈련과 교육을 반복적 실행하며 성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필요 시스템이 바로 성공의 8단계입니다. 예,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돼요. 이 과정으로, 이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의 이 성공의 8단계를 스폰서도 공유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도대체 그의 명단이, 그의 후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 상담이 돼야지 아, 이 사람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 본인의 자본, 우리는 명단이 자본이잖아요. 그 밭을 망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신규 사장님이 너무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셔서 하루는 이제 그 지금까지 예, 한 2, 3주 동안 열심히 전화하시고 하셨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셨는지 좀 써봐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 예, 명단을 이렇게 같이 명단 작성을 항상 스폰서랑 상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초기 사람이 아니면은 내 개보도를 보고 스폰서랑 그 명단을 갖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다시 찾아보고 또 뎁스할 사람이 있는지 또 물건 들어간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항상 명단에서 새로운 그 어떤 다시 기회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 가다 하다 보면 사업이 계속 정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있는 불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꺼진 불, 있는 불, 이왕 잡아놓은 내 카테고 내 그 개보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일단 내 멤버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이러면 990원짜리 칫솔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명단을 추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있는 명단에서 새롭게 제품을 추가하고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려면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랑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신규로 들어와서 성공을 하시려면, 근데 연세가 높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 온라인이나 이런 데 미흡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파트너 명단은 이왕이면 조금은 젊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좋거든요. 그쵸?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은 그 분들의 자녀나 이렇게 계속 그 추가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제 같이 명단을 작성하면서 아, 그 명단이 이제 저한테 어디 가자 하는데 엄청 그 절이 많아요. 스님이. 어디 스님한테 가자. 막. 그 처음에는 아,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속세를 떠나신 분인데 제품을 쓸 수 있어도 그렇게 되면 이제 방향을 잡아줘야죠. 스님은 그냥 소비자 명단으로 해서 너무 먼 거리보다는 근거리부터 우리 해보자. 그리고 직업군을 한번 써보자 이랬더니 아, 보험하시는 분이 있고 옛날 다단계 경험하셨던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을 추려해서 이분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대화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초보자는 모르니까 그냥 나와 친밀하고 했던 사람들부터 막 중구난방으로 막 훅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보도를 갖고 이 사람이 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늘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은 항상 스폰서와 하는 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초청과 만남은 이제 전화를 거는 거죠. 애터미의 습관 중에서 저희가 이제 에이코아 중에서 늘 소비자 전달하고 그거의 모든 전제는 전화 걸기입니다. 예, 보험회사는 텐콜을 해요. 아침에 오자마자 다 앉혀놓고 전화를 걸게 합니다. 예, 그래야지 소비자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도 SNS를 많이 이용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전화 거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화보다는 카톡 날리는 게 편하고 예, 그래서 근데 그 전화 걸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그 습이 딱 입혀져야 항상 전화 속에서 예, 말 어쨌든 전화 거는 것보다는 만나는 게 난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 SNS보다는 전화가 낫고 전화보다는 만남이 최고거든요. 그러면 SNS보다는 어쨌든 전화로 그 사람들과
다음번 만날 약속. 예, 저희가 133이라는 것도 내 명단 중에서 일주일에 매일 만나야 될 사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만날 사람, 이런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전화를 어떻게 걸어줘야 되고, 제품에 대한 SNS를 누구는 날려줘야 돼,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명단을 내가 분류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서 그 명단은 전화에서는 초기에 특히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애터미 설명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전화는 항상 짧고, 예, 짧고 만날 약속만 잡는 겁니다. 모든 거는 만나서 애터미를 설명하시든 제품을 전달하든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만날 약속을 정하려면 호기심을, 아, 나 요새 새로운 일 시작했어? 예, 우리 신규 사장님 잘하시고, 나 애터미가 아니라 나 인터넷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근데 월 5천도 넘게 벌 수 있는 일이야. 이러면 이제 호기심을 가지죠. 예, 그렇게 해서 센터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 사람들은, 초기의 사업자들은 예, 센터에 앉아서 스폰서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센터 출근, 센터 출근 하는 거는 나를 도와줄 스폰서는 나 말고도 파트너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스폰서는 그냥 센터에 붙어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화로 초청하는 사람을 예, 1시에 때워주고 3시에 때워주고 이러면서 계속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들은 와갖고 전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업이 영업은 아니지만 영업적인 요소가 많아요. 왜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품 파는 거라고 알잖아요. 그리고 막상 또 우리도 팔아서 나한테 10원도 안 떨어지는 거지만 판매가 많이 되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플러스죠. 그래서 처음은 어쨌든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쇼핑몰 업자이기 때문에 알려야 합니다. 팔려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영업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을 인용을 해서 계속 그 전화 작업이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 같은 건 이제 준비가 안 되시면 스폰서의 홀러브의 법칙을 잘 하셔도 예, 내가 직접 간단하게 애터미라는 걸 공개하고서 제품으로 전달할 사람이 있고 정말 제대로 된 플랜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홀러를 이용하셔서 예, 사업 설명을 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후속 관리,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끝까지 할 때까지 만나야 되고 쓸 때까지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하고 끊임없이 이 과정 중에 모든 것들을 나의 스폰서에게,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스폰서예요. 그 스폰서에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새로운 신규가 내가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이 성공의 8단계와 A스텝을 밟으면서 하게 돼야 내가 제대로 된 애터미 성공 인자로 복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했던 거대로 다시 1단계부터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봤어야지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안 해보고 중구난방으로 하시면은 나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덕우 총단장님 거기에 보면 내가 정품이면 정품이 복제되고 짝퉁이면 짝퉁이 복제된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워야지 이 사업이 사실 시스템 소득이면 연금성 소득이 돼야 되는데 대를 물려서 돈이 나오게 하려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세를 배우는 거지 내가 오늘 들은 얘기 또 듣는 거 다 아는 얘기 듣는 거 맞아요. 하지만 앉아서 그 열정을 유지하고 내가 그 자세를 내 스폰서와 파트너한테 이 시스템 안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고 그 장소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들이 이게 전체가 에너지화가 돼서 이게 팀이 돼서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 성공의 8단계의 순서대로 초기에 이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저희는 어마어마한 힘이 바로 이거죠. 우리의 스몰 스텝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건 다 이걸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에이코아를 사실은 쓰기가 힘들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지인데 이거는 지금 고세일즈 캠프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저희 이거 저희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 한 재작년에 저희가 제작해서 많이 몇천 건 뿌려갖고서 저희도 한동안 썼는데 저번에 제가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딱 그 많으신 분 중에 한 두 명이 계속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맨 끝에 있는 거는 저도 최근에 자주 이용하고 있는 앱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툴도 상관이 없는데요. 반드시 기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많이 썼어요. 이게 작년에 썼던 거거든요. 이게 뭐 매일매일 그냥 막 꽉꽉 채워갖고 근데 이제 제가 쓴 거 보고 오히려 파트너 사장님들이 자기는 한 줄 두 줄인데 못 올리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일기 쓴다 생각하고 이렇게 썼는데 이 기록이 이제 너무 피곤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새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냥 요 위에 체크라도 하려고
이건 최근에 다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저 앱에다가도 충분히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월달부터 그냥 요 위에서 예, 위에서 그냥 내용만 쓰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쓰셔야 돼요. 예, 그 쓰시고 이 쓰는 거는 나의 사업이 예, 애터미 사업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사업했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증거자료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려도 이게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열심히가 왜 10개 모임 한심이라고 제대로 어떻게 왔다 갔다만 하셨는지 그쵸? 제품을 하나도 안 쓰고 사람만 잡으러 다니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내 사업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고 지금 고세일즈 캠프의 맨 책자 저희가 이게 8주 과정이에요. 보면 이 뒤편은 다 이 A코어를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A코어가 다 안 나와 있고 여기 5코어만 나와 있습니다. 사업 설명이랑 요 상담 이런 거는 생략이 돼 있어서 5코어만 돼 있는데 뭐 4코어만 하든 5코어만 하든 무조건 기록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어쩔 때는 제가 쓴 그 이 A코어 일지를 보고 반성도 많이 하고 예, 칭찬도 하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제품이 들어갔구나도 하고 예, 그리고 맨 나중에 뒷장에 보면 이제 그 15일 동안 그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정말 내가 사업 설명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없었구나. 제품은 이렇게 들어갔구나. 상담이 없었구나. 이게 체크가 돼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그 바로미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회사를 경영을 해도 손익분기서라는 거를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가 마이너스고 뭐가 플러스고 예, 뭐가 증가되고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사업에 대한 그거를 할 측정을 할 게 A코어뿐이 없어요. 예, 어쩔 때는 본인 A코어 보면서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사업하고서 성공한다는 걸 바란다는 것도 나도 웃기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을 하셔야지 이게 본인에 대한 역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무대에 갔을 때 나 이거 진짜 쫙 쌓아놓고 내가 한번 승급식 하리라 뭐 이런 목표 한번 가져보셔야죠. 그래서 저도 그 요게 보면 제품 내용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A코어 일지 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것도 재밌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측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제품 내용도 신제품의 그 제품을 뭐 내가 70터미 한다 해서 70터미를 쭉 쓰시는 게 아니라 요번에 새롭게 뭐 활력기보 그 활진 뭐죠? 이름이 생각 예, 할증기고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먹어봤더니 이렇게 백복령이랑 모랑모랑 해갖고 이런 맛 느낌인데 참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신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 쓸 때는 2점. 뭐 예, 그리고 그 이렇게 해서 또 제품 전달을 했을 때 내가 제품 전달도 실제로 판 게 있고 내 샘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눠줄 때는 1점. 사람들한테 판매까지 이루어졌을 때 2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점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A코어는 누굴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이 사업을 꾸준하게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성공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점수를 매기고 내가 자영업자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통닭집을 하다 못해 할 때도 소스 개발한단 말이에요. 네, 소스 개발하고 메뉴 개발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손님을 늘릴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A코어 일지를 어떻게든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쓰게 하면서 내 사업이 다음번에는 4코어가 아니라 7코어가 기록되고 A코어가 기록되게끔 내 스스로를 단련시킬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쓰실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록하셔야 된다. 앱에 기록하시던 뭐 우리 저기에 있던 그냥 체크만 하는 것도 있어요. 정 힘들면 체크만이라도 하셔야 돼요. 뭘 했고 뭘 안 하고 그거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사업하면서 스폰서나 누구 보고 뭐라 그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반성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그게 없어져요. 그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보기로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그 애터미 사업은 이거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실은 행동으로 나와야 될 게 우리 늘 누군가를 만나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꿈을 세우고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고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명단 30명을 133을 그 저도 사실 133을 못 해봐서
133 제가 며칠 했다가 제 체력으로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아 1, 2, 3 뭐 이렇게 본인이 본인 133을 한 번이라도 돌려봐야지 본인 페이스를 찾아요. 내가 그래 하루에 두 명은 만날 수 있구나. 예, 그러면은 나머지는 시스템 참석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본인 스케줄을 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30명의 명단을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1번부터 10번. 그러니까 이 1번부터 10번은 매주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1번부터 20번의 사람들은 2주에 한 번 찾아갈 사람. 그럼 이렇게 2주에 한 번씩만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찾아갈 사람은 21번부터 30번. 이렇게 하고 다 번호를 집어넣는 겁니다. 날짜에. 이미 내가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5월 뭐 1일부터 15일 동안 예, 한 달 동안 이제 찾아갈 사람들을 다 해서 그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 명단을. 그렇게 됐을 때 항상 계획이라는 건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 체크를 하게 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저희가 제1의 목표인 오토판매사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만나고 명단을 하고 뭔가 제품이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목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인 만남이 돼야 되고 거기서 그 사람이 물건을 사든지 누구를 소개시켜주든지 객단가를 올리든지 뭔가 일이 일어나거든요. 사건이 만들어져요.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예, 그 맨 밑에 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오토판매사 이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 나와요. 이 지속적인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글지글러 책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그 세일즈의 대가죠. 예, 뭐 그 지글지글러 책에 보면은 그 데이터가 나와요. 영업맨들의 데이터. 예, 영업맨들의 데이터 중에서 수많은 영업맨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예, 한 번만 찾아가고 포기하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예, 반은 떨어져 나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 찾아가는데 굉장히 거부반응 심하고 이러면 다시 갈 생각 안 하잖아요. 거기서 벌써 반이 떨어지고 반이 포기해요. 근데 또 두 번째 찾아가면은 거기서 또 얼마예요? 예, 21%가 또 그거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또 십몇 프로 또 네 번째 해갖고 결국은 다섯 번을 찾아가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예, 4%. 이 4%가 영업이익에 영업 매출의 거의 60%를 차지한대요. 예, 그 노트를 딴 무슨 무슨 박사님의 그 데이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그지글러가 책에서 그걸 인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업은 후원으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서 한 번 찾아갔는데 도움 할게요 하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보고 남도 보고 파트너도 봐도 다 끊임없이 몇 번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안 그럼 달아놓고 뎁스에서 예, 불을 떼어갖고 계속 전화 연락하면서 밑에 사람 나왔다 얘기하고 예, 전화로라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데운 사람들이 나중에 차츰차츰 때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들 적어도 나는 예, 다섯 번은 찾아가겠다 하면 무조건 성공이래잖아요. 예, 내 명단은 다섯 번을 찾아가야 결판이 난다. 그래서 저도 뭐 요거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석세스를 보고도 뚜껑도 안 열리고 제품도 안 써. 그러면 이제 완전히 후순위로 돌릴 수 있잖아요. 항상 명단이 나오면 우리가 그 명단의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근데 해놓고선 부정적이면 땡. 예, 그러면은 명단만 갈가먹는 거죠. 예, 해놓고선 1차 센터 초대, 1대1 초대, 그 다음 부업가 초대, 석세스 초대 이렇게 다 마무리했는데 결과는 이렇다. 이게 본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명단에 대해서. 근데 그 명단을 보면 한 번, 두 번 찾아가고 다 나가리거든요. 예? 근데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아 내가 사람을 이렇게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이게 있어야지 자기도 힘이 나요. 왜냐면 저도 애터미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예, 제품이 팔리는구나 이게 하고 아 제품이 팔려갖고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내가 제품 공부해갖고 이렇게 연결하고 가성비 비교해줄 때마다 제품 구입률이 높아지니까 예, 저도 재미가 있는 거죠. 예, 당장 수입이 안 들어와도 우리 이상하게 팔려나가기만 해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면서 이게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무런 그 그냥 했을 때마다 어떤 누군가는 운이 나빠서 계속 마이너스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끝을 보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예, 다섯 번은 찾아가 보겠다. 예, 이 사람이 석세스 갈 때까지는 후원해보겠다. 아니면 제품 하나 들어갈 때까지는 제품 하나 들어갔는데도 또 부정적이야. 그럼 또 후순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보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그 사람이
예스인지 논지도 판결이 제대로 안 난 상태에서 그냥 한두 번 하고선 마무리 짓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끝까지 후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게 결국은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Attitude is everything.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 그 자세라는 거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폰서가 부르지 않아도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온전히 있겠다는 자세, 그리고 또 월 목표를 가지겠다는 거, 석세스를 빠지지 않겠다는 거, 이 모든과 결단과 목표 설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자세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항상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보면은 자세가 남다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마다 맨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자세가 남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앞에 그 이게 결정이 나야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의 8단계와 A스텝들이 어떻게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움직이면서 할 것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2부 넘어가 볼게요. 물 한 잔 잠깐 마시겠습니다. 그 자세에는 사실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이제 외적 자세는 저희가 보통 시스템 가이드북에도 보게 되면 뭐 복장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딱 분위기를 파악하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미팅과 장소는 신규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장을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인테리어예요. 다른 게 인테리어가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의 수준과 그러한 것들 보고 그 장소의 수준과 내용을 판단을 합니다. 우리도 어디 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디 초대대회에서 나갔는데 굉장히 어떤 집에 갔는데 인테리어도 빠방하고 집주인도 깔끔하고 이러면 그 집의 수준을 하죠. 근데 간데 집이 개판이고 막 이렇게 되면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갖고 오기 때문에 왔는데 다 할머니에다가 몸빼바지에다 막 이래봐요. 가고 싶죠, 진짜. 저는 처음에 애터미 왔을 때 제가 제일 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젊어서 연령대도 높고 그래서 잘못 왔나 처음에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엌가들 많아지고 양복 입은 아저씨 많아지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구나. 이렇게 저녁 때 특히 부엌가 때 그렇게 오면은 그런 분위기를 보고 가정주부도 앉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뭐라고 집에서 놀겠냐 저렇게 직장 다니면서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편하고 내 사업을 이전에 이 팀워크 우리가 1분 스피치도 그렇고 이 사업에 오는 복장은 우리가 서로의 사업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 중에서 우리 백성호 총장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형제 라인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랑 똑같다. 옆집이 올라야 우리 집도 오르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 레그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이 분당탑이 잘 돌아가야 분당탑에 누구 한 명 초대했는데 다 으쌰 으쌰 잘 되는 분이고 사람들 다 얼굴 보니까 삐까뻔쩍해. 그러면은 오는 신규가 착착 안착이 된다고요. 근데 왔는데 사람들 다 찌들어 있고 듬성듬성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데려올 맛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사실 마치 무슨 그 각본을 짠 것처럼 서로가 이 모든 게 내 하나가 그냥 온전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 이미지가 우리 모두한테 있다면 나는 오늘 최고의 옷을 입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깔끔하고 나의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지금 안 왔어도 내가 그렇게 해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준비돼 갖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복장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스마일이죠. 그렇죠? 오면은 이제 그 미소 그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들 그 좀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갑게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적 마인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
이동우 총단장님 거 보면 한 10가지로 분류로 해놨어요. 그 10가지 중에 제가 조금 그냥 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조금 추린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그쵸?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성공한 그 우리 러시아의 크라운 그 김문정? 예, 크라운 보시게 되면 그분이 처음 크라운 됐을 때 그분도 처음 사업해갖고 1년 동안 13만 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분이 이제 정말 뭐라 하더라고요. 예, 본받을 만한 리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러시아에서 혼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본인이 이거를 딱 그냥 아, 이 사업은 자장격지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본인이 원하던 만큼 한국의 스폰서들한테 서포트를 받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자장격지와 재심합력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으로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캐리어에 제품 싣고 우즈베키스탄이랑 거기를 이제 휩쓸고 다니신 거죠. 근데 본인이 자장격지 장군의 마음 돌아다니니까 그 다음부터 장군 같은 그 다단계 하다가 그만둔 리더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엄청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내가 쫄병의 그러니까 포로의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랑 정말 주도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포로의 마음이고 쫄병의 마음이면 늘 불평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늘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주도적인 마음이면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건데 못 해주니까 그만큼이라도 누가 해주면 엄청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장군의 마음으로 하는 거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걸 합니다. 대가 지불이라는 걸 사실은 되도록이면 안 치르고 가고 싶죠. 그러니까는 자꾸 갈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월 5천을 평생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월 5천, 월 1억을 한번 벌어보겠다. 인생이 한 번은 타올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떠한 것도 우리 그때 김정남 본부장이 오토팜에서 얘기했듯이 어디든지 가고 누구든지 맞춰주고 해보겠다라고 그 결단이 있으면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지불에 대한 것들이 마음이 딱 쓰게 되면은 이제 그게 본인이 장군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직장인의 삶이나 자영업의 삶이나 어떤 그 주도적으로 살았던 경험이 없으면 예텀에서 그 정체성을 바꾸는 게 먼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속성, 정말 잘하는 성공자의 그러한 것들을 좀 자꾸 들어보시면 결국은 이게 빨리 깨치신 분들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갖는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긍정이랑 절대 긍정은 조금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좀 다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긍정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는데요. 이 긍정에 대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나온 책들 굉장히 많아요. 그 더 시크릿 굉장히 유명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약간 전환이 됐던 책이 한 4년 전에 읽었던 해빙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그 약간은 점술사잖아요. 그 여자가 그 여자가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정재계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준 아주 젊은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10년 전에 책 낸 거가 이제 나중에 어떤 기자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히트쳤던 책이 해빙이거든요. 근데 그 해빙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조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 긍정이라는 거랑 이 절대 긍정이라는 게 이런 차이구나. 우리가 단순히 뭐 콜라가 있으면 뭐 반만 남았네. 아, 반뿐이 안 남았어. 이런 그걸로 이제 절대 긍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머리로 인식했던 거랑 그 해빙이라는 거에서 느꼈던 거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그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파수를 설명합니다. 약간 양자역학적으로 요새 그 과학계의 화두가 양자역학인 거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다단계도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들어온 다단계는 아무 실체가 없어요. 요만한 그 양자역학의 그 핀 같은 것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내가 병이 있어. 그래요. 병이 무슨 저기 위장 장애가 있어. 그러면은 위장 장애를 예 그 파동을 고칠 수, 그걸 주파수로 고쳐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넣어줘요. 그 캡슐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36만 원이야. 예, 그래갖고 그 주파수를 갖고 내가 아니 그럼 다단계는 저기 매일 매달 뭘 사야지 이게 연금성이 사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랬더니 매달
매달 주파수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또 넣어준대. 말도 안 되죠. 아 근데 저는 그 사실 양자역학을 좀 읽었기 때문에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책에서도 보게 되면 그 모든 과학은요, 내가 뱉는 말이나 이 사물이 그 파동이 있어요. 파동이.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거나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게 고주파로 흘러요. 예. 고주파로 흐르고, 예, 어떤 부정적인 얘기나 이러한 것들은 저주파로 흘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주파는 고주파를 끌어당기고 저주파는 저주파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옮겨야 돼. 근데 집을 옮겨야 되는데 그 어떤 얼마 제 집에 보고 온 게 있으면은 그 집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 행복하잖아요. 야, 근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 부채가 얼마고, 예, 그 당장 아, 지금 이자 나가는 것도 얼마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저주파죠. 근데 그 생각으로 항상 어떠한 사물이나 내가 어떤 목표나 꿈을 갖게 되면 걱정이나 근심도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주파수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냐면 느낌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그 말이 나올 때 내가 오늘 왠지 우울할 때 있잖아요. 느낌이죠. 왠지 우울한 건 느낌. 그 느낌을 빨리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부정의 고리를 그냥 더 이상 함몰되지 않도록 딱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이나 목표나 이러한 것들이 고주파가는 고주파로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더 근접을 하는데 그 목표에 상응할 만큼의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면 그 저주파는 또 저주파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 책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어떻게 하게 되면 고주파의 힘만 끌어당기고 예, 저주파는 저주파만 끌어당기나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파수로 사람 치료하는 그 양자역학도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조차도 다단계로 나왔다 그래서 야 진짜 사람들 독일에서 개발했더라고요. 빠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업적으로 진전하고 예, 과학적으로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똑같이 밥을 쌀알을 놓고 예, 한쪽에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랑 예, 한쪽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막 곰팡이 균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그런 것들은 여러 책자에 해갖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파수로 설명을 하는데 그 주파수는 곧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의 힘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은 긍정이고 부정이고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만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거죠. 팀으로 있을 때는 사실 부정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정말 뭐 내 남편이나 아주 친한 친구한테는 험담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듣잖아요. 예, 내가 제일 듣습니다. 내가 들으면서 그 파동을 나의 운명을 결정을 지어버려요. 예, 나는 늘 예, 내가 있는 곳 없는 곳에서 예, 나는 완벽하게 사실 우리 사업은 약간의 연극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우울할 때도 와갖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미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게 되면 다시 다운이죠. 근데 그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불만 있고 이런 거를 어디 새어나가지 않는다 해서 나의 파트너나 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사실 마이너스예요. 예, 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든다 그 이상이에요. 내가 내 주파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일 수 없다는 게 그 느낌, 내가 갖는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굉장히 빨리 전환시켜야 돼. 아주 긍정적으로. 근데 그게 만약에 훈련이 되잖아요. 완전히 에너지 흐름이 바뀐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 책을 읽기 전에 해빙에서 좀 느꼈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그냥 했을 때 그냥 부자가 그냥 충만하다는 느낌으로 돈을 쓰고 아 만 원뿐이 없네 막 이게 아니라 충만하다 이게 만 원을 써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죠. 예, 그걸로 해서 그 느낌을 그냥 연극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냥 막 충만한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진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어떠한 주파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거 나의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예, 완벽하게 긍정적으로 돌려갈 때 그게 이제 절대 긍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운이 바뀐대요. 예, 그게 절대 긍정이거든요. 더 해빙에서도 그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그거를 예, 어렸을 때부터 깨고 예,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예, 본인의 부를 그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평범하고 없는 사람도요. 보통 30억 정도는 진일 운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것도 쟁취를 못하고 죽어버리죠. 예,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얘기를 해드렸고요. 일단 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그거에서의 결단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제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제품도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사실 빨리빨리 써봐야 돼요. 그래서 빨리 써보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제품 공부를 제가 처음에는 초기에는 제품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박한길 회장님이 제품 교육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근데 요새는 제품 교육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제품도 나오고요.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은 지식으로 저희를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격을 한다기보다 많이 물어보죠. 그런데 내가 모르면요. 그게 그 부정적인 질문은 부정적으로 끝나기 쉬워요. 근데 내가 알잖아요. 예, 그 완벽하게 바뀌게 할 수 있어요. 그 힘을 항상 내가 주도해야 돼요. 주도하려면 많이 공부하고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품 공부에 대해서도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예, 그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없지만은 내가 만나는 고객들한테 내가 주로 전해야 될 게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럼 건강기능식품 내가 생각하는 주력 생품 세 가지라도 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디서든 그 사람이 내 말만 들으면 사 먹고 싶을 정도로 예,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프로예요. 그래서 저는 제품에 대한 것들이 일단 많이 들어요. 예, 많은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제품에 대해서 쫙 나와 있잖아요. 기본 그것만 보셔도 돼요. 그걸 계속 읽어요. 그냥 읽고 눈에 들어온 거는 그 키워드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한번 설명해 보는 거. 그렇게 되면 제품 설명 거의 되거든요.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제품 책자를 만들어서 계속 기록해 나가면서 그래서 누가 사실은 저희가 줌 미팅이나 라인 미팅 할 때 제품 발표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들 아, 안 할래 어쩌려 그거 사실은 전혀 주도적이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계속 직원으로 무슨 에이전트 툴이 있을 생각이 아니시라면 언젠간 리더가 돼서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시키고 그 팀을 이끌고 그 강의를 주도해야 나가야 되거든요. 예, 본인이 늘 선두에 서서 내가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하셔야 돼요. 예,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것들도 기록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필요하다. 예,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거 합니다. 그리고 써본 것만큼 못해요. 제가 이제 우리 드라이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 절대 긍정이면 사실은 애터미에서 파는 어떠한 제품도 컴플레인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고객센터에 제가 제품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있으면 잘 써요. 근데 그 드라이기가 그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 뭐죠? 우리는 다이슨 같은 걸 막 기대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확 말리고. 근데 그 기구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전화해서 아니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이렇게 빨리 말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러면 재구매 안 들어온다. 막 이러면서 다이슨 같이 그 기구를 다시 출시하든가 막 그렇게 해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저희 홍본부장님이 이 제품 공부를 저는 안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그 모 손상 없이 말려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 듣고 이게 작동하는 법이랑 해갖고 제가 이제 그 제품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모발을 말리고 최근에 제가 제일 정말 만족하는 거는 강아지를 말리는데요. 기똥차요. 네. 제가 그 강아지 말리는 거 50만 원 주고 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들고 강아지 말리는 기계도 되게 비싸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냥 제가 윤기가 자르르하게, 그러니까 제 머리 손상 들라는 거는 제가 잘 못 뽑는데, 강아지 모 손상은 제가 맨날 말리니까 알잖아요. 강아지가요, 기분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할 때 가만히 있어요. 그 막 돌아다니, 제가 드라이기로 하면 막 돌아다녀갖고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안 찾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게 오는 바람이나 뭐나 자극적이지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갖고, 예, 순식간에 말려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이 그래서 쓰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강아지 말리는 그 50만 원 주얼이 지고 기계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품 반드시 애용을 해보고 설명을 들으면 모든 불만족이 다시 만족으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 제품에 대한 애용 필요하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업에 관한 일들, 그러니까 이제 뭐 미팅에 참석하고. 예, 뭐 애터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예, 그런 하여튼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는 두 줄 사업이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되죠. 예,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다시
사업하고 이러신 분들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한 줄만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누차 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한 줄만 하다가 안 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사람 이쪽으로, 양쪽으로 심으셔야 되고, 양쪽으로 후원하셔야 되고, 양쪽으로 피비넣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데요. 절대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복제가 중요하다는 게 한 번 어떻게 배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로 예, 두 줄을 사업을 해야지 한 줄만 하는 거는 그냥 나 월 200 벌고 끝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직급 플랜으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직급에는 양쪽 줄에 반드시 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다 못해 소비자라도 이쪽에 한 명이라도 넣어둬야죠. 나중에 항상 이쪽이 대실적 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어느 날 보려고 그러면 이쪽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늘 코드도 몰라요. 어느 아이디에다가 이만 PB 넣어갖고 나 매칭시킬지 아이디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내 사람을 넣어놓으면요. 거기 사람을 제품을 받아서 제품 주문 넣어주고 그 사람 어떻게든 매칭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양쪽 줄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나의 힘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멀리 가려면 반드시 양쪽 줄이 있어야 돼요. 예, 내 사람이 있어야 나와 호흡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예, 두 줄로 사업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 결단을 해야 되고 예, 오게 되면 내 밥값은 내가 낸다. 이건 사실은 뭐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예, 중요하죠. 예, 왜 그러냐면 뭐 예전에는 사실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게 다 이런 비용 때문에 예, 하지 않는데 내가 비용이 많이 나가면 스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내가 스폰서 됐을 때 자기가 자기 거 정확하게 해결하면 어려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장착이 될 때 이 사업은 편안하게 예, 오랫동안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몇 분 남았나요? 아, 5분 남았어요.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 눈이 나빠갖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절대 긍정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각 회차마다 목표를 정하는 거. 이건 저번에 제가 성공의 길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15일 단위예요. 그렇죠? 물론 월마감은 없지만 예, 자영업이고 내가 어떤 오토 판매사를 가겠다, 세미를 가겠다는 목표가 있으면은 지금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30만 포인트. 그렇죠?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소비자들이 한둘 있으신 분들은 60만 포인트를 한 회차 하고 쉬시는 게 아니라 6회차를 3개월을 연속을 하는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멤버십이 뭉쳐져요. 왜 그러냐면 이 30만 포인트를 하고 다음 달에 30만 포인트를 하면 있는 사람한테서 또 객단가를 올리든지 새로운 사람을 추가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회차를 쉬어버리면 아무 일을 안 해요. 전화도 안 건다고요. 근데 내가 이번 달에 적지만은 30만 포인트 하고 또 30만 하고 30만 하려면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기존 회원에서 객단가를 올리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의 에이코아를 계속 돌리지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연속을 해서 해야지 이 멤버십이라는 게 구축이 돼요. 그래야지 아 내가 회원 수가 한 20명인데 나한테 정말 이제는 알아서 전화 걸어서 주문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게 6개월 12개월 가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비자를 오라는 사람한테도 못 가요. 갈 시간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예전에 관리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냥 때 되면 다 뭐뭐뭐뭐 주문 이렇게 갖고 와갖고 그냥 비지만 해갖고 올려주고 이렇게 해갖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소비자 멤버십이 없으면 본인의 라인에 줄 나의 자가 소비와 나의 소비자 멤버십의 PB를 갖고선 예, 뎁스에서 굴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속 카드로 박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비자를 있어야 돼요. 예, 반드시 그리고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3개월 정도 우리가 초기 3개월 하는 이유는 반드시 한 번은 멤버십을 구축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열정적으로 집중을 해줘야 나중에 순탄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일 그거를 안 하고선 어떻게든 소비자 관리 안 하고 그렇게 가려면 매일이 힘든 거거든요. 한 번은 3개월 텀으로 6회차를 연속으로 집중을 하고 예,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저절로 주문하는 자가소비자, 소개받을 사람들 이 명단이 정리가 돼야지 내가 그 다음 사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타올라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예, 팀워크로 움직이고 이제 그
항상 목표를 공유해야 되는 거는 오토 판매사까지는 혼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형제리그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랑 사업 시작할 때 오토 판매사인데 아직도 오토 판매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 혼자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해서 소매 매출로 그렇게까지는 움직이시는데 팀으로 해서 직급을 올라가려면 팀의 목표를 반드시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의 사실은 승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왜 그러면 그 스폰서가 우리가 가만 보세요. 총장이 있는 데는 반드시 본부장이 둘 이상 있고 양쪽으로. 그렇죠. 국장이 몇 명 있고 이건 딱 팀이 어떠한 직급이 정해지면은 그게 딱 조직이 짜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폰서가 직급이 올라가야 내 직급도 올라가요. 그래서 스폰서가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가지도록 해야 돼요. 나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스폰서도 같이 해서 팀장 유지해보자, 국장 유지해보자 이러면서 그 팀이 분위기가 같이 타올라야지 이게 가는 거지. 맨날 그 밥에 그 나물로 그냥 30만 하고 그냥 우리 스폰서 혼자만 오토판매사야. 그럼 나는 언제 오토판매사가 되냐고요. 절대 안 돼요. 제가 그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꿈이 큰 스폰서를 만나야 그래 나도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저도 제일 첫 번째 팀장이었던 분이 지금 사업 안 해요. 근데 그분도 보면은 본인은 보험 FC를 하면서 영업 관리 잘해요. 그리고 맨날 시스템 오라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물건 파는 게 더 좋은 거지. 왜 맨날 같은 말 듣느냐 하면서. 근데 그분은 자기만 오토 판매사니까 이제 뭐 조금 직급 갖고 PB만 조금 하면 막 그냥 화들짝 그래요. 근데 중간에 결국 그 밑에 다 떠나갔어요. 왜 그러면은 위에 스폰서만 오토 판매사 뭐냐 뭐 하냐고요. 밑에서는 그 판매사 될 일이 요원한데. 왜 그러면 본인이 하는 그 PB 외에는 움직이는 거 외에는 본인이 들어온 수입 외에는 그다음 더 크게 가지고 밑에를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은 데는 고인물뿐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성장을 못 시켜주면 다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팀워크로 강치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된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실내사키에서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항상 좋은 분위기로 칭찬하고 그리고 비비불은 아까 이제 요 책 설명하면서 했죠. 절대 그건 내 인생을 위해서도 애터미가 아니라도요. 모든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려면 내가 항상 기분을 고주파로 운영하면 내 운명이 바뀌는 거는 이제 너무나도 검증이 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고 요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업에서는 우리가 사실 열정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걸 그리치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열정을 꾸준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와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에 와서 그 각자의 우리가 집단 관계라 그러죠. 남이 끌어올린 걸 보고 나도 끌어오르고 그래서 같이 끌어올리니 이 시스템이 도가니가 돼야지 내가 누구를 넣어도 같이 불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정이 가랄 땐 반드시 이 주유소에서 충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 같은 부엌가 세미나 그것도 미리미리 다 게스트가 누군지를 보세요. 그래서 아, 이 게스트는 미용사 출신이네. 그럼 나 누군가 개보도를 떠올려서 그 사람한테 부지런히 전화해서 대상자를 또 초대하고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이 뚜껑이 날라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면 할수록 그 확률은 높아집니다. 근데 아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 부엌가 그냥 나만 덜렁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아 요번에는 2주는 여기서 일산은 여기서 그럼 일산에서 초대할 사람은 누구? 그럼 난 미리미리 전화 걸고 미리미리 그러한 작업들을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그거 준비 잘 하시는 분이 제일이에요. 저희가 지금 동영상방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동영상방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없앨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직도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동영상방을 여전히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시스템에 나와 있지 않으나도 이 동영상방에서 계속 영상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센터에 나오지 않아도 새로운 사람을 초대해갖고 또 동영상을 듣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애터미 사업이 어떤지를 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초대한 그 초대자 스폰서들 우리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업자들이 이제 그 동영상방에서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60편을 보는 그 한 달 동안 굉장히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고 전화 걸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 내가 들어갖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아 나도 들었는데 그거 너무 좋더라 그거 어땠냐 이렇게 피드백 물어보고 근데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일단 이 동영상방에 잡혀 있잖아요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관리가 끝나고 이미 선물 다 나가고 한 다음에 또 후원하고 약속 잡으려면 어렵거든요 그때 그 안에 몇 번이고 만나서 작업해서 새로운 사람을 추가시키고 예, 그 다음에 세미나 초대하고 수당 주고 그 작업들을 다 하셔서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예,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사람이 있을 때 관리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이든 플러그인 됐을 때 집중해줘야 되고, 한 번에 신규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그 신규한테 예, 몰입해갖고 그 사람의 뎁스를 파줘야 되는 게 모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예, 여기 제가, 어쨌든 터미 사업은 이 열정을 꾸준하게 그릿을 가지시고 가시는 그게 되려면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있어야 되고 오늘의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하자면 그리고 반드시 저희는 회차에 대한 기한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고 무조건 가서 만나서 하는 본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점검이 되시려면 AQR을 꼭 기록을 하셔서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